예나입니다. 원래 이런 리듬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. 일단 저는 워낙 게임을 원래 좀 좋아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라서 게임을 되게 즐겨 하는데, 저가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,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제 얼굴이랑 약간 사진 같은 게 뜨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아직도 뭔가 하면서 실감이 좀 안 나는. 그래도 우리 멤버 중에서 중상 이상은 하지 않나 라고 생각. 이게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, 이 슈퍼스타 아이즈원은 민주가 진짜 볼 때마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민주가 좀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가장 신나는 노래 저한테 비올레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비트가 좀 많다 보니까. 그래서 비올레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환상도화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아, 이게 터치가 안 돼! 그래, 이거지, 이거지. 보석승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딱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! 짜잔! 이게 카메라 앞이어서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이거 원래 한 번은 깰 수 있었었는데 카메라 앞이어서 집중 못해서 그런 거예요. 낙훈 한 번 깼나요? 네. 제가 한 번에 클리어를 못했다는 게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조금 창피한데, 하면서 정말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석도 엄청 사용하게 될 거고 엄청 빠져들게 되실걸요? 제 질문이 뭐였죠? 지금 너무... 나쁜 얘기 안 하는... 마코야, 너가 이거를 한 번에 깼다는 소식을 들었다. 아, 인터뷰 못하겠네! 아, 인터뷰 못하겠네! 방금 제가 한걸 보신 것처럼 정말 이 게임을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, 일상생활 속에서 약간 저렇게 이제 흥얼거리 노래가 이렇게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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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거든요.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